오늘의 요리, 쌀국수 볶음을 다시 살펴볼까요? 쌀국수 볶음은 먼저 끓는 물에 불린 쌀국수면을 넣어 데친 뒤 찬물에 식혀주세요. 양파, 파프리카는 채 썰어줍니다. 돼지고기는 키친타월로 핏물을 제거한 뒤 채 썰어주세요. 간장, 굴소스, 설탕, 다진 청양고추를 섞어 소스를 만들어줍니다. 매콤한 맛을 원한다면 스리라차 소스, 굴소스, 피쉬소스, 설탕을 섞어 소스를 만들어도 좋아요. 달군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편 썬 마늘, 송송 썬 대파, 돼지고기, 소스를 넣어 볶아주세요. 여기에 양파, 파프리카, 쌀국수면을 넣어 볶다가 호부추, 숙주, 남은 소스를 넣어줍니다. 취향에 따라 달군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양파, 모둠 해산물, 쪽파, 쌀국수면, 오징어 실체, 숙주, 소스, 스크램블드 에그를 넣어 볶아도 좋아요. 재료가 충분히 익으면 레몬즙을 둘러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고 땅콩가루를 솔솔 뿌려주면 쌀국수 볶음 완성! 오늘의 요리, 쌀국수 볶음 만들기에 도전해보세요. 다음 주에는 양념 하나로 최상의 맛을 내는 명품 손맛의 주인공 최진은 요리연구가의 초간단 만능 양념장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